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 지금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부상이 우려돼요. 최유리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조금은 위험했어요. 입장 현대전자팀의 22번 최유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주가 앞쪽으로 전은아, 지금 홍혜재 파울, 수원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러면 최유리 레드카드입니다. 최유리 레드카드. 최유리 선수 앞서 옐로카드가 있었는데 경고 누적 퇴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변수가 발생합니다. 최유리 퇴장. 이렇게 되면 인천은 10명으로 수원을 상대하게 됩니다.